바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를 키워보자. 사실 제가 키우고 있는 사바나 모니터를 마지막으로 키워보자가 끝이 났었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키우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입니다. 우리나라 황소개구리는 유해동물이라서 키우면 안 되지만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는 외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해동물도 아니고 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아직 이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이따가 오면은 은혜한테 나 산풍가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백화점으로 끌고 가는 척 해가지고 샵으로 데려가서 한번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를 분양받아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은혜 오고 나서 바로 다시 한번 카메라 켜볼게요. 아 이거 해야 되네. 은혜 꼬시러 같이 가요. 렛츠고. 은혜 언제 올라나 이렇게 이거 속아야 되는데 오늘 은혜한테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리혼이거나. 뭐 사지? 가정식품 다 사. 너가 그동안 고생한 걸 보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진짜 다 사도 돼. 백화점을 통째로 사줘. 이거 밥 써. 아 근데 무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무력이 없어가지고 프라다랑 발렌시아가랑 막 샀지. 그건 너가 샀잖아. 어쨌든 가가지고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다 사. 난 준비됐어. 그렇다면 고민을 좀 해보지. 어 알았어. 야 내려. 뭐야? 여기 새로 생긴 복합 쇼핑몰. 여기에 명품차 많이 들어왔다 했거든 내가. 가자 가자. 뭐야? 가 어 아니야 아무것도. 저쪽 가면은 쇼핑몰 있어. 은혜야 여기 저는... 왔어. 왜 여기 왔어 은혜야. 들어가. 타골라 은혜야 여기서 타골라. 어서오세요. 타골라 가다가 아아아아 이거 봐봐 은혜야 데이게코라고 얼마나 예뻐. 어 살짝 눈 변했다. 꼬리가 신기하다. 그래 은혜야 귀엽지. 나 얘 키우고 싶다. 빨리 데려가. 상만이랑 카페 갈 때 왜 풀어놓는 되겠다. 은혜야 사실 여기서 개구리를 데려갈 거야 오늘. 아 무슨 개구리야. 아니야 근데 보면 진짜 귀여워가지고 너 엄청 좋아할 수도 있어. 아니. 개구리 진짜 무서워해. 너 황소개 우리도 먹었는데 뭘 무서워해. 입에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무섭다. 아. 귀엽지 않아요 얘. 얘 어때? 너랑 똑같이. 너무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여러분 버제프록이라고 귀엽지 않아? 자세히 보면 얘 울어요? 수컷은 똑같이 울죠. 오 무서워하는데? 귀여워. PC프록은 안 울죠? 아니 안 울어. 아니 다른 애들 구경해봐. 만약에 은혜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 친구로 데려갈 의향도 있거든요. 이 봐봐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얘가 진짜 인기가 많아. 예쁘지? 아니 무서워. 롯데다. 우리 혹시 핸들링 한번 해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봐봐 얘 진짜 이쁘지? 촉감이 진짜 좋아요. 오 진짜. 어, 손에 올려야 돼. 오 잘하네. 맞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점프해. 근데 사육장이 되게 조그맣지. 이렇게만 기르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부드럽고 엄청 부드러워. 맞아.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 쟤 데리고 가면 개구리 안 될 것 같아. 데리고 가야지. 브리님이 지금 거의 영업사원이시거든. 원래 불 껐는데 다 켜요. 다 켜주세요 다. 잘하시는데요. 얘 사봐. 얘 어때? 얘 모형이야. 뭐 움직이는 왜? 그래 얘네 그래 은혜 그래 키울 것 같은데. 부리님이 조금만 더 영업하시면은 가볼까요 절로? 일단 한번 가보시죠. 잠깐만 조금만 앉아있어. 가만 보자. 영업사원 렁그로 나왔습니다. 전 부러운 것 같아. 가족들끼리 동의했어요? 아 쟤는 다 동의할걸요? 근데 왜 얘한테 안 물어보셨어요? 은혜님이 동의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보셨네. 아니 왜 안 물어보 이거 뭐야 상황이 어쩌네. 얼굴 절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어떻게 해서도 설득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가스라이팅 오는 거구나. 크레스티드 개코는 다 커도 이만해요. 아까 만진 게 거의 다 큰 거야. 몇 년 살아요? 20년.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60년 살잖아. 우리 환갑 전에 쟤는 마감하지. 어깨가 무거운데? 그거하고 설명 좀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설득 좀 해주세요 부리님 부탁해요. 은혜야 많이 건망져졌네. 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잔 더 해 이거. 물컵 잔 거 봐라. 다시 설명 한번 할까? 아니야 사 된 거죠? 오케이. 브랜드님 돈 벌었다 오늘. 빨리 와봐요. 귀엽죠? 아니요 좀 얘가. 아니 얘는 포켓몬스터 같이 생겼어. 어 그러네. 저 닮았다고요? 왜 소름 돋는 줄 알아요? 은혜가 곧 때릴 거거든요. 아 네 우리 여자친구분 운동하셨다 했어. 아 맞다. 여자친구 체력이 좀 상승했다고 요즘 저한테 말하는 거. 어여여여 제 어깨보다 넓어요? 비슷하다. 애기 때부터 이거 너무 예쁘다. 어 방금 우와 이거는 왔는데 거의 벌써 바로 났죠. 브리더네 너 얘 너무 좋지. 은혜 표정 알거든요. 지금 모성애가 생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잠깐 일로 와. 어때 은혜야 쟤? 귀엽긴 하다. 두 마리 데려가겠다. 한 시간이면 되나 이거는? 얘는 귀여운 게 뭔 줄 알아? 얘네는 곤충도 먹는데 요플레도 먹어. 얘 빨리 보여줘. 이거 불에 타주면 먹어요. 아 이거예요 슈퍼푸드? 아 이거 먹었나 보다. 아니야 거의 그런 거 먹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개구리를 한번 보러 갈게요. 은혜야 이거 봐봐. 너도 마음에 들어야지. 아 이거? 아니야 얘도 귀여워. 팽맨 얘가 예뻐요. 얘도 지금 애기예요. 아직 꼬리도 안 들어갔네. 근데 이 반면에 피시프로그 더 귀여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아 뭐야.
왜? 엄청 귀엽잖아. 이거 봐. 쑥스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리면 지도 돌아가잖아. 브루님만 보네. 야, 얘 얼굴을 못 찍.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이제 픽시 프록이라고 하는 건데, 아성체 정도죠? 네, 아성체예요. 지금 크기 보시면은 손가락 하나 정도 나옵니다. 어, 너무 귀여운데? 얘는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얘 울긴 우는데 가끔 울죠? 그렇대. 네, 네, 맞아요. 근데 봐봐, 너 진짜 정들걸? 근데 귀엽지? 어? 귀여워하는데? 아니 잠깐만, 얼마나 커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구리야. 아 진짜? 아니야, 근데 황소개구리처럼 길은 게 아니라 좀 뭉툭해가지고 동글동글. 두꺼비 같은 거잖아. 두꺼비는 독이 있잖아. 쟤는 독이 없고 얼마나 순하고 귀여운데. 방금 뛰는 거 봤지? 못 뛰어가지고 상마이처럼. 얘 등짝지 말해줘요.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안 거지잖아요. 아, 요만하다. 봐봐, 너 이런 거북이 귀엽잖아. 때끔하잖아. 지금 애기라서 그런 거지. 아니, 얘도 커지죠? 요만해. 뭘 요만해. 성체 크기 15cm 미만. 15cm면 이만한 거야, 등값만. 그럼 대가리랑 하면 다 요만한 거야. 그래? 얘는 왜 이렇게 커도? 얘 뭐야? 얘 아오랑 똑같은 애야. 원래 아오 요만하지 않았어? 어, 아오가 이제 좀 더 커지면 은혜야. 요만해질 거야. 아. 얘 엄청 순하지, 봐봐. 아오는 밥 달라고 걔 난린데. 아니 근데 얘는 밥 달라고 안 한다. 얘 밥 달라고 해. 지금 쳐다본 거 자체가 안 쳐다보네. 영가시 있는 거 아니야? 뭔 요만해. 늑대거북이들이 약간 뚱땡인가 봐. 원래 늑대거북이들이 살찌면은 이렇게 살이 접혀 있어 여기. 오, 두께가 너무 같네. 이렇게 너 같은 애들만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아니 너무 싫어. 펀치. 아 그리고 은혜야, 너 진짜 좋아할 만한 친구 있어. 레오파드 개코라고. 엄청 귀엽네. 얘는 이제 오레오라고. 얘는 눈이 되게 귀엽다. 그리고 얘는 엄청 순해. 너무 귀여워라. 우리 의자에 앉으세요 여기. 아니 앉아. 은혜 진짠데 이거? 얘는 여자애처럼 생겼어. 루랄. 어 얘네도 있구만. 어 얘는 딱 있어. 그래도 보이죠 루랄. 네. 왜 이렇게 좋아해? 어, 뭐야, 간택이다. 데려가래. 얘도 귀여운데 제가 발바닥 느낌이 너무 좋아. 오, 그지? 짝짝 이게. 그게 매력이야, 크레는. 아니면 은혜야, 얘는 어때 얘? 아이씨. 얘는 이제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패드라고. 와 너무 멋있다. 왜 얘 자기 다리 먹어? 구름이. 봐봐, 지금 또 가꾸러 하지. 너무 징그러워. 오야. 우와, 이 귀뚜라미 상향한 거예요, 여러분. 먹성 진짜 끝내준다. 은혜야, 그럼 너의 원픽은 뭐야? 지네? 어, 크리스 개코. 그 중에서 너 얘지, 지금 가운데 있는 애. 안 돼, 여기는 매장 사육 개체라고 딱 적혀 있잖아. 안 매장... 돼, 난 이거만. 그럼 잠깐 저기 앉으시죠. 내가 설득하는 거야? 데려갈 거면 애기 때부터 키워야지. 그지? 그니까 어떻게 뺐어? 아이고. 애기여가지고. 얘는 엄청 잘 뛰어. 엄청 잘 뛰어, 애기여서. 약간 낮춰. 그렇지. 아, 너 잘하네. 진짜 붙으면 이거 간택? 어. 오! 아니, 너 머리를... 진짜 잘 논다, 근데. 다 왔어? 아니, 줄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 계속 보고 있네, 이거. 나랑 결혼한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끼리끼리잖아. 원래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쟤 너무 이쁘지, 얘네. 응. 이거 봐, 너무 예쁘잖아. 얘 되게 순해. 아니라는데? 어 미안해. 들어가 있어. 이거 봐, 멋있지 사육장이. 어. 너가 좋아하는 딱 그런 거잖아. 어. 일주일 뒤면 올 것 같아요. 크레 데리러. 좋아. 어, 야, 먹었어? 귀엽지? 귀여운 면이로 왜 이렇게 빨라? 오, 야. 어, 눈이 이렇게 들어가. 어, 눈 들어가, 원래 이렇게. 너무 귀여워. 어, 이제 다 먹었대. 아니요. 아이고, 귀여워. 귀엽다. 브레인 됐어 됐어 귀엽대. 근데 이거 웃겨 보자라고. 브레인 항상 나한테 분양해주기 전에 자기가 보면서 엄청 귀엽다고 해. 진짜 귀여워. 보내기 아까워해. 얘 내가 키우고 싶다. 얘 데려가자. 아, 얘 색상이 다 다르네. 어우, 야, 얘가. 흙 뺐다. 어, 흙 빼지. 여러분, 다 넘어왔습니다. 작전 성공. 아, 얘 진짜 귀엽네. 아, 너무 웃기다. 은혜야, 집에 가서 봐, 이제.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너 내가 좋아할 거라 했지? 아니, 원래 안 좋아했어. 먹는 거 보고 마음이 바뀐 거야. 근데 우선 너는 저게 마지막이야. 너는 아직 남은 거잖아. 너가 악어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어. 브림한테 서비스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 어떤 거 주세요? 정해놓고 얘기하네. 아, 그거요? 아, 리발 빼지. 미럼 서비스 달라고 그래. 미럼 서비스로. 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미럼 서비스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곤충 한 분이 진짜 보시면은 너무 쾌적하고 냄새 하나도 안 나지. 뭐, 너 방에서가 제일 많이 나. 락처 너무 쾌적하고 이런 거 입양하실 생각 있으시면요. 쉬는 날이 언제죠? 화요일이요. 아, 어, 오늘 휴일이었구나. 시간도 빼주시고 또 은혜 설득도 해주시고 참. 시간 동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사육장이랑 전부 다 필요한 걸 했는데 은혜가 지금 손 설렜어. 뭘 설렜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은혜랑 같이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마저 세팅 하나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빨리 인사드려. 오늘 다 서비스로 주신대. 아,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계산기도 시작이네. 싸게 드릴게. 이것만 줘요. 아, 3조래. 자, 여러분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분에 실체입니다. 박원 춤추는 거 보셨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소심한 관중이야. 자, 여러분 계속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픽시 프로그램을 데려왔습니다. 저러런 오는 동안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밤 12시더라고요 밤 12시 때 요런 육성을 하면 옆집에서 바로 쫓아가고 그냥 요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안정을 조금 취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야야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오, 너무 귀여워. 여기는 조금 뻑뻑한데 여기는 되게 부드러워. 만져봐. 어, 무서워. 거기 살짝. 어, 이상해. 네 반응이 더 이상한데? 귀여운 거야, 이상한 거야. 닫아. 자, 오늘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픽시 프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예요. 근데 황소개구리란 명칭은 사실 우리나라 황소개구리와 울음소리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황소개구리 어떻게 온 줄 알아? 어? 아니야, 진짜야 진짜. 어? 진짜 이렇게 울어. 황소개구리가 위에 쪽에는 많이 없고 밑에 쪽에 많은데 몸 같은데 밤에 길 가다 보면은 너 약간 토하는 그거네. 약간 성악가처럼 울어요. 그런 애들이 황소개구리인데 울음소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구리입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 개구리라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 넘사로 엄청 커지고 얘는 크다고 해봤자 이렇게 웅크려 있어요. 한 요 손바닥 정도. 어제랑 말이 다르잖아. 부르님이 요만큼 커져요 이렇게. 원래 부르님이 사기 좀 사기꾼이네.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이 뭐냐면요, 저는 이게 제가 키우는 마지막 생물로 데려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은혜의 특징을 알거든요. 가서 막상 귀엽잖아요. 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귀여운 걸 너무 좋아해요. 어깨는 45cm인데 야! 아, 숨. 어깨는 35cm인데 걸맞게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제 봤을 때 크레스티드 개코나 레오파드 개코 같은 거 있죠? 그런 애들 아마도 데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6개월 뒤에 이사를 가거든요. 자, 그때 한번 은혜를 좀 더 한번 꼬셔보고 영업사원 정부를 가가지고 아가리 탈면도 좀 되지 않을까. 내가 귀엽다고 하는 이름 뭐였지? 크레스티드 개코. 크레시시드 데코. 너 앞에서 방금 말했는데 모르면 안 되지. 크레스티드 개코 따라해봐. 크레시스도 데코. 아, 이거 일부러 그랬지. 진짜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래 스티드 개코. 아, 그래 스티드 개코. 그렇지. 너 진짜 몰랐어? 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걔 이름 정했어. 얘 이름도 안 지었는데? 크렉시스. 그냥 크레라고 불러. 크레. 이름 그거야? 아니, 크롱. 잘 어울린다 근데. 그치. 내일 갈래? 안 돼. 원래 은혜가 진짜 싫으면 아,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살짝 안 돼. 부르님, 너 주머니가 두둑해지실 겁니다. 아니, 근데 걔는 손이 안 가서. 아니, 어차피 우리 집 나가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시끄럽다고.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절대 밀밖에 치지 않고 옆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리고 위에 분은 맨날 12시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룡처럼 쿵쿵쿵 거리셨는데. 위에 분? 위에 분들도 좀 사정이 있겠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 네 가스라이트 때문에. 러머니네 다시 들어갈 거잖아, 우리. 어, 기생충처럼. 우리 둘 연가시. 뭘 연가시야. 자, 그래서 내일 크레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PC 프로 세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봐. 내가 꾸미고 싶으니까. 은혜스 언박싱. 따라라. 아, 요새 그거 안 한다며. 요새 넷플릭스로 한다며. 루룽. 궁금해, 너도. 어, 오빠 시대로 해버리시네요. 야야, 너 나한테 상만이 뭐라 하면서 뭐야?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설명서고요. 네, 버릴게요. 이거는 네. 여기 물 호스 있죠. 물 청소할 때 절로 빼면 되겠구나. 어, 맞아요. 야,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어, 맞아요 하지 마. 기분 나빠. 이거 빼자 일단. 어, 너 이거 할 줄 알아? 여기서 일했었어. 개나 되네. 열받네. 은혜 여러분 눈깔 또 돌아갔어. 잘할 수 있어. 해봐. 오, 다시 넣자. 예쁘다. 아, 뭐야? 아, 소리 그래. 아, 비켜. 이제 내가 설명해야 돼. 너 설명 못하잖아. 이거가 뭔데 이름이? 배양토. 이렇게 이거 식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군바야 사육장 이렇게 식물로 해가지고 옆에 꾸며놓은 거거든요. 아, 예쁘긴 예쁜데 저 배양토밖에 몰라요. 야, 너 비켜. 자,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사실 피시프로가 옛날에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얘가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동면에도 들어가요.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고요. 일단 뭐 저희 집에 사는 거 기본 상만에 포함해서 15년 이상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저랑 은혜랑 아주 재수 없으면 먼저 는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줄게. 너 다 잘해. 자, 여러분 요거 뭐냐면 배양토 아니고요, 에코어스라고 하는 약간 파충류, 양서류, 습하게 사는 애들한테 가장 최적인 바닥재입니다. 자, 요거를 열어버려. 바닥에 이렇게 다 뿌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 에코어스를 깔 때는 두께를 한 3cm 정도는 깔아줘야 돼요. 왜냐면 피시프로기 엉덩이로 이렇게 땅을 개파요. 이렇게 땅을 파고 자리를 이렇게 잡거든요. 저렇게 잡고 나면 얘네가 안정감을 느낀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두께가 이게 깔아주는 게 좋아요. 지금 몇 센치야? 3.5cm. 3.5? 6cm. 6cm? 아, 됐다.
아, 왜 이래? 자, 이렇게 평평하게 쪼쪼쪼쪼. 잠시만, 이거 너가 해. 쪼쪼쪼쪼쪼. 야, 너 누가 영상에서 하는 척 하래? 제대로 해야지. 다시 해. 내가 칠게. 너가 육성으로 해. 하나, 둘, 셋. 쪼쪼쪼쪼쪼쪼쪼. 어, 너 잘한다. 잘해. 뭘 너 잘해? 얘 촉촉한데, 지금? 그 바닥재는 항상 촉촉함이 좀 유지돼 있어요. 손 좀 털어줘. 나 손 씻어서 싫은데? 아, 안 해. 잘못 안 물어. 이렇게 카메라 키면 지가 당하는 척 하는데 사실 가만히 저 누워있어요. 얼굴 막 다 하얗고 볼 깨물고 쌍마이가 더 빨개로 보여져. 볼 나 깨물었잖아. 은혜 볼이 되게 이렇게 튼실하거든요. 짱구머리예요 은혜가. 여기를 쌍마이가 어금니로 아요. 무슨. 자, 여러분 요 정도 깔아줬으면요 여기에서 딱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물그릇 아니에요. 물그릇이에요. PC 프로기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자기 몸이 물에 담기게끔은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롬도 싸고 하는 거래. 여기다가 둘,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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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둘, 하나, 둘, 셋. 지질을 해? 아니 잠깐만. 아 타이밍에 맞춰. 이거 내 채널이야. 그러면 네 채널 파가지고 어? 내가 하라고? 하나 둘 셋 어? 넷 다여섯 어? 3 2 1 0 땡 로터야. 봐봐 나 맞추잖아. 자 얘는 지금 안 넣을게요. 이 사유장 어디에 둘지 장소를 잡고 그 다음에 할 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죠? 보세요 짐승이요. 잘 때 저희한테 저렇게 한다니까요. 취지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안 걸렸어요 여러분. 얼굴이 왜 저래. 자 여기 구멍은 혹시 픽시프로기 여기에 발이 들어가가지고 아 하다가 발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막아주면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픽시프로기 세팅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요 귀여운 픽시프로기 넣어주면 되는데 얘를 넣을 때 기존에 있는 바닥재 있죠. 제가 요 바닥재를 같이 넣어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미 이 바닥재에 적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 바닥재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자 자기가 알아서 나가게끔 가. 오 그래 예 그래 어 얘 쉬었어. 오케이 적응 완료. 야 픽시야. 아 야야 얘 이름 지어야 되죠. 은혜가 진짜 장면 센스가 있거든요. 페어 있죠. 페페도 은혜가 지었고 늑대가 뭐 아오 이것도 너가 지었지. 응. 늑대라 해가지고 아오. 김은혜 장면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PC 프로게 이름을 어덕으로 지으면 괜찮을까요? 헌터팡. 아 분위기 다 뛰어나는데 시청자분들 보고 지금 바로 붙이 들어갔다 지금. 핑미 피. 핑미요? 어. 이거 춤 맞아? 아니. 그건 뭐야? 너 춤 알아? 아. 쳐봐. 핑미. 뭔 소리야? 언제부터 핑미업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춤이었다고? 하지마. 아니. 웨이프 탈 때 소리가 너무 싫어. 무슨 소리가 나는데? 굴렁? 뭐였어요? 굴렁 소리가 나. 자, 여러분 핑미업은 저작권도 있고 하니까요. 핑미업 말고 단순히 가자. 페페랑 피읍이잖아. 픽픽이? 아니야. 앞에는 F고 뒤에는 P야. 픽픽이. 아이씨. 이거 다 은혜가 싫어하는 걸로 지어야 돼요. 픽픽이. 너무 싫어. 얘 지금 밥 좀 안 먹겠지? 주지 왜 안 먹어? 주지 왜 안 먹어도 무슨 말이야? 먹지 왜 안 먹어? 주지 마 봤냐 왔다고 어우씨 상마이 와 이거 봐봐. 붐바야는 상마이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다다 오 뛰었다 상마이다 상마이 봤다. 야, 그거 들 수 있어? 아 역시 으아 어깨 파워. 자 여러분 이제 설치가 끝났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심지어 요 정도 규모의 사육장에서도 평생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 커져도 이쪽만한 데서 키울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활동성이 거의 없어요. 한 곳에 정착을 하면요 거의 평생을 근처에서만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우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귀엽기도 하고 수명도 길어서 반려동물로 진짜 최고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얘를 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육식성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붐바야 페페 아웃 싹 다 지금 약간 사냥하는 계열이잖아요. 여래기는 그 사냥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특화돼 입에 다 쳐넣고 보는 아주 추베르 종류예요. 일단 한번 귀뚜라미 줘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칼슘제거든요. 요 칼슘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뿌려서 줘야 됩니다. 제 칼슘제 묻힌 귀뚜라미를 아 얘 먹을까? 놔. 오오오오오 야야 흑목심아 귀엽지 이거. 야 미안 나 주고 싶은데 어 먹었다. 얘 여기다 그냥 놔둬. 아 그냥 놓을까? 자 이거 흰 귀뚜라미 있잖아요. 얘는 왜 흰색이냐면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있을 거예요. 그냥 놔. 야 얘 먹성 진짜 미쳤다 맞지? 어 맛있는 흰색 한 마리 더 있네. 여기 놔야 돼. 오오 야 흑목심아 혀로 흙 빼는 거 봐. 야 저거 먹어. 야 아니 더 가. 이거 봐 안 움직이면 입질 안 하지. 근데 조금 움직여보면 야야야 혀가 짧아. 움직이면 바로 추베르 간다. 하나 둘 셋 추베르. 그냥 너가 먹여줘. 왜 피해.
야. 저랑 보셨죠? 닥치는 대로 쳐맞습니다. 여기서 냉동 미꾸라지 앞에 선들면 그것도 먹고, 그러니까 먹이 주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먹성이 좋으니까 일단 너무 재밌게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 장면 보셨던 분들 중에 약간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보통 펠트지라고 네킨처럼 생긴 건데 보통 개구리를 거기다 많이 키우시거든요. 자, 거기서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가 혀로 이렇게 했을 때 방금 흙을 먹잖아요. 그 흙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에 쌓여가지고 안 좋은 질병에 걸려서 돌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새끼 때 이야기고 저 정도면 아성체거든요. 한 중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의 흙을 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약간 이 개구리의 정서에는 이렇게 좀 엉덩이 아까 말씀드렸죠, 파고 이렇게 딱 있는 게 조금 좋기 때문에 그냥 이 에코어스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PPT를 어디다 놓을까 은혜야? 이거는 솔직히 제 권한이 아니라 은혜가 놓고 싶은데 놔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너가 들고 가서 놔봐. 아이 소중해. 구경하면서 가는 게 개진짜 같네. 분발 위에 놓을까? 조용히 해. 대단합니다. 오 진짜 너 감각 있다. 바지도 그렇고. 저기 분발이랑 픽픽이. 나 픽픽 위에 뚜껑. 내가 나와줘야 돼. 너가 이 채널 주인공이잖아. 픽픽이 주인이야? 픽픽이랑 이제 주인 될 크롱이. 얘를 약간 파묻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높낮이가 좀 낮아야 상처도 안 나고. 그리고 옆에 메꿔주고 얘 한번 넣어볼까? 오 담갔다 담갔다. 아, 됐잖아. 괜찮아, 어차피 갈아줘야 돼 매일. 내가? 아니 내가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게 응이라고 할 거야. 닫아버려. 잠가버려. 어 물에 들어갔어. 멋있어. 자연에 있는 거 같지 않아? 이 엉덩이만 들어가 있는 거 봐봐. 좋나 봐. 아,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여러분. 이제 분바야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아 분바야 너 귀뚜라미 하나 줄게요. 자, 이 분바야는 칼슘제를 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몇 마리 이렇게 잡아넣고 칼슘제 이렇게 딱 뿌리고 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 자 그러면 흰둥이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자 이제 분바야한테 먹어볼게요. 분바 죽는데? 야야야 분바야. 갑자기 이렇게 숨지 마. 서운해. 어디야 머리가. 이거 먹어. 너 좋아하는겨. 요새 간식으로 미꾸라지 가끔씩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미꾸라지 맛들리니까 또 이런 거를 잘 안 먹으려 그래요. 아 이제 이렇게 미꾸라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먹여주지 말고 그냥 다 넣어놔야 돼요. 제가 얘를 좀 먹여준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는 요 바닥지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를 잘못해서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얘가 위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먹였는데 이제 야생성을 키워줘야겠어요. 야 알아서 먹어라.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댓글 달 수 있어요. 저 개구리도 커서 먹을 거죠? 황소개구리잖아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개구리라고 제가 다 처먹은 게 아니라 황소개구리나 처먹으니까요. 절대 좀 뭐 그래서 그렇게 먹을 침이 계속 나오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물그릇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서 쉬고 있죠. 저 정도의 높이면 딱 해주면 되고 더 깊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가 익사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물에서 숨쉬는 게 아니라 물 밖에서 숨쉬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리기가 익사하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키우는 지금 네 마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기 픽픽이, 분바야, 상만이. 내가 널 키우지. 자 그럼 이제 PPE가 약간 적응이 좀 되고 나서 내일쯤에 야생에 있는 민물고기 같은 거 한번 잡아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는 야생에서 진짜 뱀도 먹고 전갈도 먹고 진해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싹 다 추배를 파는 애들이에요. 내일 봐요 라탕나타. 아, 너가 줘도 안 먹는다니까. 먹어. 안 먹지? 지금 배 안 고픈 거야 이렇게. 이거 어제도 미꾸라지 간식으로 먹어서 배가 불러서 아주 굶어야 돼. 너도 어깨 점점 커져. 어깨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진짜. 어깨 좀. 자 여러분 오늘 픽픽이한테 줄 메뚜기를 잡으러 왔는데 오늘 먹일 메뚜기가 뭐냐면요, 섬서고 메뚜기랑 겨메뚜기 요 두 마리를 잡아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고 추베르비에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잡으면 요 화염병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유유 바로 있다. 자 여러분 섬서고 메뚜기 바로 튀었거든요. 잠시만요. 저렇게 안 보이잖아요 얘들을. 그럼 발로 이렇게 쓱 한번 해주면요 안 튀네. 제 발에 치어 뒤졌나봐요. 섬서고 메뚜기야 어디니? 빨리 나와. 목이 오늘 아침이라 잠겼어요. 어? 벼메뚜기다. 자 요게 바로 벼메뚜기입니다. 바로 잡아볼게요. 잡는 거 쉬워요. 개빠르다. 긴장할게요. 야야야야야 리발레키 일로와.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잡힌 거 보이시죠? 이 리발레키 일로와. 길들기 완성. 들어가라. 닫아버려. 자 벼메뚜기나 섬서고 메뚜기가 몸에 유해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피기한테 먹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피피기는 참고로 야생에서는 독 엄청 센 진해 같은 것도 다 쳐놓고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려메뚜기 여기 또 있네. 얘는 갈색이다. 브라운 에디션. 일로와 이래끼야. 먹기 딱 좋다. 화염병 열고 들어가고 화염병 닫아버리고. 야 오늘 벼메뚜기 왜 이렇게 많아? 벼메뚜기 밭이에요 여러분. 얘 또 잡았어요. 들어가 옳지. 아니 여러분 사실 이 벼메뚜기가 보시면은 지금 널려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야 오늘따라 여기 진짜 많다. 이게 왜냐면 여기 양양이 아주 4일 동안 지겹도록 비가 왔어가지고. 어휴 얘 크다. 잠시만 말하다가 나오지마. 말 끊어야 되잖아 리발레키야. 야 들어가. 내 로추 속으로. 이 메뚜기들도 비가 올 때는 숨어있거든요. 숨어있다가 지금 이렇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얘도 신났지. 나도 신났고. 여러분 이게 솔직히 먹을 만큼만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섬서고 메뚜기 한번 잡아볼게요. 딱 보시면 여기 길이 두 갈래가 있잖아요. 근데 섬서고 메뚜기는 요 가운데 요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관적이라가지고. 섬서고 레끼 튄 것 같은데. 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섬서고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너무 작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케이 그래 요 정도 돼야 럼서고지. 일와이레이키야. 보셨죠 요 가운데 길에 있죠. 아, 얘 개관종이에요 이렇게 아주. 들어가 로추 속으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요 정도 잡았으니까 바로 픽픽이한테 먹이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자 먼저 섬서고 메뚜기 먼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제가 섬서고 메뚜기 굉장히 잘 먹을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지금 피피기를 데려온 지 이틀 정도 됐는데 아마 아주 잘 먹을 겁니다.
휘빅이 잔다. 뭐야? 왜 이 타이밍에 자? 너 아까도 밥 먹었잖아. 야, 비피가. 너 친해지면 어떡해? 오이씨. 오, 놀래라. 야, 먹어, 앞에. 깔짝거린다, 깔짝거린다, 먹어. 그렇지. 아유, 아유, 아유. 왜 너무 커? 뭐, 개 뜯어먹는 거야? 개구리가 뜯어먹은 거 처음 보는데? 제라비 PC 프로기 이가 많아가지고요. 물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머리만 먹었어? 그렇지. 아, 요 다리가 싫은 거구나. 다리 빼줄게. 이거. 끊어. 그렇지. 끊어. 그렇지. 합동. 아, 이 다리를 못 빼서 그러네, 지금. 아, 예민하게. 여러분, 제가 다리 떼줬거든요. 이제 먹을 거예요. 아, 싫나봐. 지쳤나봐. 아, 눈 감는다. 아, 뭘 쳐먹고 있어? 자, 여러분, 그러면 벼메뚜기 다리 떼서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 그것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아, 얘는 또 무섭나봐. 개까다로운 새끼. 야, 뭐해, 피피가 지금 벼메뚜기 새끼가 농락하잖아. 여기 네 주변 돌면서. 작은 놈은 갖다 줄게. 야, 얘는 아우야. 네가 먹어라. 야, 얘는 진짜 작아서 먹을만 할걸? 제발 먹어라. 피피가 미치는 마.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너무 준 것 같아서 이따가 먹여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그 그릇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치워. 오, 왜, 미안. 머리 박지 마. 자, 한번 앞에 떨어뜨려 볼게요. 오, 야. 뭐야? 한 마리 더 줄게. 기다려봐. 약간 더럽게 안 먹더니. 그치, 상만아. 자, 이번엔 좀 더 큰 놈 간다. 간다. 오야야야야야. 오야, 맛있어? 한 마리 더 남았거든? 재밌네. 야, 일로와. 벌벌 떨지 말고 네 친구들 다 좋은 곳으로 갔어. 너도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 나대지 말고 나와. 어, 죄송해요 여러분. 얘는 다리 자르려다가 목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먹을 거예요. 보세요. 아, 좀 움직여 먹는데 저거. 아, 더 머리 없는 건 안 먹네. 예민한 내끼.